오늘 매일경제 2024년 5월 9일자 기사네요. 86세 대 공부 안 하고 남보다 잘났다 착각이라는 기사입니다. 386, 486, 586 운동권 학생들 난 남보다 잘났다 생각으로 청와리에 들어가 사회에도 불행, 가장 큰 잘못은 기업을 악마화, 오래 사니 가족 많이 생겨 좋아. 사랑은 지나간 날의 모든 날의 이유, 풍요로운 삶, 예수가 가까워야. 104세 철학자 김영석 백년의 지혜 출간 간담회라는 글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가 60에서부터 75세인데 계란 노른자 나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공부와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국내 최고령 철학자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104세가 9일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저서 김영석 백년의 지혜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늙는다는 건 성장이 끝났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65세로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이후 더 많은 공부와 일을 해왔다. 필생의 철학서 4권을 쓴 것도 퇴직 이후였다. 언제나 주어지는 일을 해야 하고 사회가 원하는 일을 거절하지 말자는 신념을 지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공부와 일에 끝없이 매진해왔지만 김 교수가 일에만 파묻혀 사는 워커홀릭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에게 강연과 글쓰기 같은 일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오래 살아서 좋은 건 남들보다 많은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지혜가 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의 탈북 이전에 북한에서 기억을 꺼내 보이며 사랑이 살아온 모든 나라의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김영석 백년의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삶의 깨달음을 담은 김 교수 마지막 인생론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이든지 일생 동안 느낀 사랑의 선한 영향력과 개인의 자유, 행복을 위한 길에 대한 대역사란다. 이날 김 교수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긴 간담회에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천진난만한 미소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어도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물어본다며 외모를 가꾸는 일은 쉽지만 내면이 진정 아름다운 삶을 찾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깃든 예술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인생이 풍부해요. 그게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좌우로 갈라진 분열, 국제감각 결여 등이 꽂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세력에 대한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내가 대학 교단에 있는 동안에 제일 공부 안 한 학생들이 386, 486, 586 같은 운동권 학생이다. 공부 안 하고도 나는 남보다 잘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질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국가적 성장을 이끌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을 악마화한 주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그렇게 때려 부시고 그 날을 치는 거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 역시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홀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정부는 국가를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준 사람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몰아넣고 마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휘말리게 된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가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씀이에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나 학자들을 만나 티타임을 가지고 이야기해 나눴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조인이든 국민을 대표 이 나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 태어나 고향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세대 철학지로서 한국 철학계의 기초를 다지고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나의 코멘트는 나의 젊은 시절 김영석 교수의 에세이를 즐겨 읽었습니다. 아주 열렬한 팬이었죠. 대학 시절에 괜히 골치 아픈 쇼펜하우나 니체 뭐 이런 무거운 주제에 빠져 있을 때 김영석 교수의 에세이에서는 파스칼을 읽으라는 권유가 있었어요. 책에. 나는 그래서 파스칼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또 그것이 파스칼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파스칼의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믿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니체나 쇼펜하우가 갖고 있는 그런 허무주의하고 좀 달랐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석학이시며 어른이신 김영석 교수가 늙어간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아까워요. 이런 분이 올해 더 장수해서 200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104세를 넘기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분을 사랑하는 그 독자로서 하나님께서는 104세까지 장수께 하신 것도 그분의 올곧은 성격과 바른 삶의 상급인 듯 합니다. 또 이분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사랑해 항시 그 건강을 지켜주실 걸 기도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9일 기사 86세 때 공부 안 하고 남보다 잘났다고 착각 86세대 나의 코멘트였습니다.